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가 아이디 헤어와 주민식 교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 취업의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수도권의 66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아이디 헤어는 체계적인 커트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스타일리스트가 모두 만족하는 미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과 학술적 교류 활동 상호 협력,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 협력, 산학협력기관 간 상호 지원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영진전문대 뷰티융합과는 뷰티 4개 분야를 통합한 현장 실무 중심, 전문성 높은 교육에 더해 마케팅 능력을 갖춘 뷰티융합형 인재를 배출하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현주 부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뷰티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된다며 우수한 인재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민방송TV 이윤지였습니다.